그럼 지금부터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소공인 수출지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이러한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공인 여러분의 수출 역량 강화하여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김원중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원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대변인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첫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 및 정책자금, 즉 직접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기남부 금융사업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 지역본부 금융사업팀 장호범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사가 좀 해당이 된다, 상담 받고 싶다, 언제든 저희 경기남부 지역본부 산하에 10개 센터가 있으니도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고, 허트라 경기지원단에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수출 초보기업 해외 마케팅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트라 경기지원단 직접본단입니다. 언제든 여기 경기청에 오셔서 1층에 오시면 수출전 센터가 있습니다. 와서 저 수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상담해드리니까, 전문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공짜로 1년 동안 자문해드려요. 저한테 신청해주시면 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 지원센터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출지원센터의 유승용 수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해외 전시회나 해외 출장 갈 때 사무실을 쓰고 싶은데 막연하잖아요. 없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국가들 공역을 쓰시니 300개 가가지고 쓸 수 있어요. 출장하시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권 기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지식지원센터 소영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다 뭐 디자인 분야, 상표 분야, 특허 분야 전문가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서 업체를 방문하고 지원받는 동안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잘못되고 있으면 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신 연락 주셔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KP허브에서 민간기관 수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의 기업인들을 좀 도우려고 시작을 하였고요. 박람회도 수번 가보고 여러 나라들 추천이 되어서 가봤더니, 오늘 브리핑 받으신 모든 지원 사업이 성공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타겟인 것 같습니다. 수출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옛날 말이 있어요. 근데 코트라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런 많은 기관에서 협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사실은 김서방을 만나게 해주는 동사무소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김서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타겟을 먼저 사전 매칭하고 가셔야 하는 것이 제가 결론 내린 답입니다. 하여서 저희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니 우리 기관들과 협력해서 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결과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